뭐야, 소독해?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일거리가 없으셔도.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구라를 좀 치지 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떴죠. 그 알람을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깨가지고 유튜브로 태블릿 PC로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예. 근데 그 보면서 조마조마했죠. 예. 그 알파벳 순서로 발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패러사이트 P니까 항상 제일 뒤로 많이 가더라고. 1917 원스 어폰 뒤로. 그러니까 더 조마조마하더라고.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랭귀지 배리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단지 올해 이제 작품들이나 배우들이 워낙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경쟁이 있었고, 특히 그 우리 송강호님이 이제 노미네이션 되길 되게 기대했었는데, 그분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도 아주 뭐 브래드 피트부터 안소니 허킨스, 톰 행크스까지 어마어마한 또 카테고리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만 오스카에 만약에 베스트 앙상블이란 카테고리 고리가 있었다면 반드시 노미네이션 됐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기생충이.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그 세그 어워드 배우 조합상에서 저희가 베스트 앙상블에 노미네이션이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되게 기뻐했고 그때 우리 또 배우들도 최대한 많이 참석하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Hang out and drink. What's going to be the drink of choice? What's the drink beverage of choice? Soju. Ah, you good know? Choice. You know, yes, I do. 뭐 모든 영화들은 각자 개별적인 어떤 집착이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영화들이 그 나라나 무슨 대륙을 뭐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고 이런 건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 뭔가 그렇게 됐어요. 사실상 이런 상황이 워낙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국 그 영화 인더스트리나 이런 아시아 영화의 역사에서 되게 귀한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죠. 즐거운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한국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기사들이 하도 많이 쏟아져 나와서 제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즐거운 어떤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 하나로 인해서 모든 뭐 구조나 인더스트리가 갑자기 통째로 뒤바뀌진 않겠죠. 그렇지만 되게 좋은 자극을 주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